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병합발전소의 DH 폴리시 시스템에 대한 P&ID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DH 폴리시 시스템이라 하면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배후단지 등에 열 공급을 위해서 열 공급 배관을 깔고 지역 난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지역 난방수 안에 경도 성분이 많을 경우에 배관 내부 표면에 스케일을 끼게 하고요. 그낀 스케일이 열 전달 효율을 낮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난방수에 들어있는 경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연수화 설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양이온 교환 수지가 충진되어 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욕실 샤워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연수기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용량은 훨씬 크죠. 그리고 그 용어를 지역 난방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온수라고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P&ID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유출된 지역 난방수는 지역 난방 관망을 통해서 흘러나갔다가 다시 발전소로 리턴됩니다. 이때 전체 지역 난방수 총 유량 중에 3% 정도를 DH 소프닝 펌프를 통해서 연속 처리합니다. 여기요, DH 소프닝 펌프라고 있죠. 요 펌프 형태는 보면은 요 있죠. 센트리퓨걸 원심 펌프 타입이고요. 재질을 보면은 SCS 13, SCS 13을 썼어요. SCS 13을 썼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폐수 처리나 뭐 순수 처리에서는 SCS 14 재질을 썼는데 여기서는 SCS 13 재질을 적용했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SCS 13하고 SCS 14의 차이는 뭘까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둘다 서스 스크랩을 녹여서 일정한 형태의 주형에 부어서 주조 과정을 거쳐 만든 건데요. 서스 304로 만든 게 SCS 13이고, 서스 316으로 만든 것이 SCS 14입니다. 그래서 SCS 14가 SCS 13보다 내식성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P&ID로 들어가서 DH 소프닝 펌프에 의해서 펌핑된 지역 난방수는 여기요. 프리필터에서 1차적으로 입자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적용됐던 프리필터는 공경 5마이크로미터였네요. 그 후에 양이온 교환 수지가 충진되어 있는 소프너에서 경도 성분이 이온 교환되어서 제거되고, 그
쿠키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지역 난방수 공급 시스템으로 유입됩니다. 간단하죠? 들어와서 DH 소프닝 펌프 통해서 프리필터로 들어갔다가 소프너에서 경도 성분 제거되고 다시 지역 난방수 시스템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소화가 되고요. 근데 이 연소화 설비를 무한정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재생용 펌프 있죠. 리제너레이션 펌프가 가동되고요. 그리고 재생 약품으로는 여기 NaCl, 즉 소금물이 사용됩니다. 소금이 사용됩니다. 소금이.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그 마트자루에 들어있는 한주 소금을 팔레트로 사서 썼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여기 소금용의 탱크에 넣고 용액시키고요. 농도는 이때 20% 정도로 맞춰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용해된 소금물을 여기 보면 주입 펌프 있죠? 주입 펌프를 통해서 리제너레이션 펌프를 가동하면서 주입해서 소프너 내에 경도 성분을 흡착한 양이온 교환 수지를 재생하게 됩니다. 재생할 때 보면은 PLC 프로그램에 따라서 펌프와 공압 밸브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생이 끝나면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실무하면서 겪었던 그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전에 언급했지만, 이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에는 뭐 상수도, 하수도 하고는 좀 다르게 열하고요. 열, 그리고 고압, 높은 압력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발전소 건설 이후에 뭐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건설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그때 연소화 설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소화 설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 하부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하부 스트레이너에서 양이온 교환 수지가 잔뜩 누출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면 사이트 글래스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사이트 글래스 보니까 양이온 교환 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일단 설치업체를 불렀죠. 그래서 설치업체 와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때 현장 나가서 보니까 스트레이너가, 여기 바닥에 보면 이제 스트레이너가 있어요. 스트레이너가 있고, 양이온 교환 수지가 이렇게 이제 충전이 돼 있는데, 요 바닥에 스트레이너를 보니까 PP 재질로 돼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너가. 그래서 만약에 PP 재질이면, 이게 뭐 상온에선 괜찮지만, 고온에서는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앙창낭창해지잖아요. 그래서 틈새가 벌어져서 거기로 이온교환 수지가 다 새나간 거예요. 그리고 설치업체가 말하길, 뭐, 운전 시작한 지 3개월은 온도 86도씨 이하로 운전했어야 뭐 하자 처리가 가능하다는 뭐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고, 못 해주겠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온도 86도라 갖고 하면은 음식 조리가 가능할 정도, 엄청 뜨거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말가말부 하다가 결국은 하자 처리하기로 했고, 스트레이너를 전량
소스 재질로 교체하고 양이온 교환 수지를 다시 충진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그때 스트레이너가 탱크 하나에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뭐 왈가왈부 했지만 뭐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 발전소의 경우는 뭐 상수도 뭐 하수도 하고는 좀 다르게 고온 그죠? 열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하고는 다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